일어나선 안 될 참사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오늘 오전 11시 기준 15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출장 도중에 급히 귀국했습니다. 곧바로 이태원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야당 대표와 지도부도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봤던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골목. 사고 직후 현장에는 주인 잃은 휴대폰들이 밤새 울렸다고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전화 오는데 철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경찰분들한테 그때가 좀 마음이 좀 가장 많이 아팠던 거 같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막 울리는데 그걸 제가 받자니. 생사를 모르다 보니 전화를 받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는 겁니다. 그날 상황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일까. 매년 이맘때면 이태원은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할로윈을 앞둔 지난 토요일 밤, 이태원 일대에 약 10만 명이 모이면서 사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클럽이 모여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의 번화가 골목. 폭이 4m 이내로 좁은데요. 사고 당일 밤 10시 무렵 인파 때문에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겁니다. 10시 9분을 제가 기억을 하냐면 그 10시 9분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파출소에 112에 전화를 했거든요. 이러다 압사 사고 난다. 분명히 해밀턴 호텔 쪽으로 더 이상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좁은 골목 비탈길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며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인파에 몸이 휩쓸려가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뒤로 막 이렇게 뒤로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뒤로 가달라 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같이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엉켜있으니까 뒤가 어딘지 몰라요. 뒤가 없어요. 뒤가 누군가한테는 앞이고 옆이고 이러니까 뒤가 어디야? 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고 현장에서 구조에 나선 이들 중에 두 청년도 있었습니다. 아비규환이었던 것 같아요. 위쪽에는 이제 경찰분들이나 소방대원분들 정리하고 계셨고 아래쪽에서는 건드리시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걷어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껴있는 사람들이 다리 부상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다 들어서 빼드려야 되니까 일어나서 나오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구조대원과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반 만에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고 총 2천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희생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이분 손이라도 모아드리라고 시신이 굳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신이 이렇게 대자로 있으니까 다리 좀 모아주시고 손 좀 모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굳으면 나중에 이제 뭔가 힘든가 봐요. 밤에 들어갈 때나 이럴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손을 모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돌아가셨지만 고생이라도 덜 하시게 손을 계속 모으고 다녔어요. 희생자 156명 대부분이 20대. 인파의 무게를 그대로 견뎌내야 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신체가 작은 여성들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참사에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그야말로 깊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충격의 핵심은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한남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실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식을 찾으러 온 한 어머니. 실종 접수를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부모. 시간이 갈수록 애가 탑니다. 좀 빠져야 못 찾았어요. 아까 명단 확인했어요. 실종자 없어요. 5시 한 반쯤에 내가 같이 밥 먹냐고 메시지 보냈는데 약속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간 거야.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뒤엉키고 말았습니다. 3년 코로나 종식되고 3년 만에 모인 거면 어마어마하게 모일 거라는 인심 갖고 있을 거란 말.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구청도.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경찰청이나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인지를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관들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일단 안전확보니까. 그렇다면 사고 전날인 금요일의 상황은 어땠을까? 사고 전날인 금요일에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렸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주말을 대비해 안전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봤습니다. 호텔 옆 T자형 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더구나 약 10도의 경사를 가진 길입니다. 2013년도, 2012년도에 제가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도 그때도 할로윈 기간에는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언젠가 나기는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잦은 사고들이 이어져 왔기에 이번 참사를 대비할 수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을 때 압사 위험이 커질지 연구한 논문입니다. 사고가 난 골목길과 비슷한 면적에 보행자 수를 100명씩 늘려가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700명이 되면 점차 양쪽으로 방향이 나뉘고 통행이 가능하지만 800명이 되면 충돌이 계속되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압사 사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비좁고 경사진 골목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안전장치가 될 만한 가이드라인이 눈에 띄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믿기 힘든 참사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떡에 의해서 목에 걸려서 생기는 기도 막힘이나 아니면 고기 먹다 그렇거나 이런 거를 지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상성 지식이라고 해서 이 바깥에서 강한 힘으로 눌러주는 상황이 있으면은 지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4분만 머리로 피가 안 가고 심정지대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 1분 단위부터 10%씩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인파에서 그 구조자를 꺼내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만 해도 5분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이미 훌쩍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지적하듯이 이번 이태원 참사는 어느 정도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역 축제장의 안전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1,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예상되는 축제를 준비하는 주최자와 해당 지자체, 경찰과 소방서가 준비해야 할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했다면 무사히 행사를 치렀을 정도로 꼼꼼한 매뉴얼인데요. 이태원 현장에서는 이 매뉴얼이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매년 참가자 수가 급증해온 할로윈 축제. 이 지역 상인들은 용산구청에 할로윈 축제 기간에 차량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맨날 구청한테 비행기 큰 길 막아달라고 할로윈 주말만이라도 이태원 그 지구촌 축제처럼 길만 좀 막아달라고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지난 10월 중순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가 주최하고 용산구와 서울시가 후원한 행사였습니다. 당시 용산구는 행사가 열린 관광특구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공간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번 할로윈 축제 때 용산구는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할로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네. 축제처럼 길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구청 쪽에서는 또 그걸 하려고 하면 또 뭐 경찰청하고도 또 연결이 돼서 또 그걸 또 해야 되고 이게 절차가 복잡하니까 뭐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 용산구는 올해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역 관리, 소음 단속, 가로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서 유지나 안전 조치는 홍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 할로윈도 좀 걱정인데요. 이태원 네. 그 뭐 저희가 그 뭐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저희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거고요. 안전에 신경을 쓴다고 했지만 행사 진행 요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구촌 축제 현장 녹색 조끼를 입은 행사 진행 요원이 곳곳에 보입니다. 당시 투입한 인원이 1,078명. 반면 할로윈 축제 때는 150명만 동원해 비상근무를 추진한 것으로 용산구청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축제 현장에 질서 요원은 몇 명이나 배치됐는지 물었습니다. 용산구청은 할로윈 축제 기간 중 배치된 기능별 요원은 있었으나 별도의 질서 유지 담당 요원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안부의 매뉴얼에 비춰보면 용산구가 이번 할로윈 축제에서 취한 안전 조치는 미흡해 보입니다. 이런 압사 사고 대비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나온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런 경우에 순차 그 매뉴얼이 있는 것도 네. 확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매뉴얼에 대해서 아니 행사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주최 측이 누군가요? 3년 만에 열려서 열렸다면은 무슨 공간이 무슨 시작 시간이 있고 폐 시간이 있나요? 아, 그러면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 아니 책임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는 이미 안전 대비 훈련 11개 부서에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용산구청 측은 매뉴얼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등이 주최하는 축제로 명시되어 있어 할로윈 축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안부 매뉴얼의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도 행사장 순찰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인파가 몰려들어 대참사가 벌어졌던 골목길. 시민들은 경찰이 일방 통행 조치만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아쉬워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토요일에 벌어진 시위를 막느라 경찰 병력이 분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과연 시위 때문에 차질이 생겼을까? 용산경찰서는 애당초 200명의 병력을 질서 유지보다는 마약과 모의 총포, 과다 노출과 교통 무질서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같은 상황은 그 현장에 대한 통제보다는 그 많은 사람이 운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 필요한 최소한의 그 교통 통제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사람이 그 이동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통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파출소 앞 골목. 인파가 몰려 아수라장이 됐지만 경찰이 질서 유지에 나서는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주최 측이 없는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 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매뉴얼에 없다는 이유로 순찰을 소홀히 하는 사이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뭐 주최 측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모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마 큰 그 실수지 않았는가. 예, 그 안전 예방에 대해서 큰 실책이지 않았는가. 서울시도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입니다. 할로윈 축제에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측되었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가 예방 대책 미리 마련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책임감 느끼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 상황을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요. 상황을 파악해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참사 현장.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이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이 상인은 그날 가게 문을 개방해 많은 부상자들을 구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생명이 그의 눈앞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상인을 제지합니다. 신랑의 끝에 상인도 경찰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어이없는 비극을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할까요?